안녕하세요. 노라는 카센터입니다. 아, 지금 작업은 라보. 대우 라보 차량입니다. 이건 운전석 쇼바가 이렇게 나가서 오일이 지금 흘러내리고 있어요. 아, 요거 작업하는 겁니다. 보시면 볼트도 위에도 이렇게 마운틴은 있고요. 볼트 3개로 고정되고 있어요. 요거 다 풀고 요거 작업 올릴게요. 자, 이렇게 위에서 마운틴 쇼바 볼트 너트 3개 풀면 이렇게 축 처지게 돼 있어요. 요거를 좌우로 이렇게 끄떡끄떡 하면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자, 이렇게. 아, 막 오일이 엄청 묻었죠? 이렇게. 위에는 덜 묻은데, 이제 위에서 중간 부분에서 실링, 오일을 잡아주는 실링이 나가서 이렇게 터지게 돼 있어요. 조금 무겁네요. 보시면, 쇼바 잡기라는 게 있어요. 그 쇼바만 있는 게 아니고, 쇼바하고 엔진, 쇼바 코일, 그 다음에 쇼바 마운틴 고무,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뚜껑이 분리가 돼요. 그럼 요 위에 보면, 자, 17mm 너트로 잡아주고 있죠. 스프링이 안 빠져나가게. 그래서 지금 이 작업을 쇼바 잡기가 없으면 작업을 못 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발이 있죠. 요 발이 움직여요. 이렇게 아래 위로. 이렇게 돌려요. 손잡이 돌리면 아래 위로 움직이죠. 그걸 갖다 요 홈에 맞춰서 우리가 작업을 해야 돼요. 요 홈에 맞춰서.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뭐 안 가요? 이렇게. 말 다 들어갑니다. 조용히 하세요. 이렇게. 쇼바 잡기를 이용해서 이건 잡지 않으면 절대 쇼바를 교환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보시죠. 딱 쇼바가 이렇게 들어가게. 이렇게. 아, 요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프링을 다시 압축을 시켜서 쇼바를 넣고 마운틴 넣고 볼트로 조립하면 이제 일체형으로 다시 그렇게 해서 다시 쇼바를 올리는 겁니다. 자, 압축을 하여 이렇게 여기 보면 19mm 볼트, 17mm랑 19mm였어요. 19mm 마운틴 철판, 브라켓트, 마운틴, 그다음에 밑에 마운틴 고무 이렇게 다 분리가 돼요. 다 이렇게. 자, 다 분리가 되죠. 그래서 이제 요 스프링은 다시 써야 됩니다. 아, 같이 갈아주면 좋은데. 스프링 같이 갈아주면 돼. 우리 차주분이 스프링을 안 사왔어요. 이렇게 돼서 완전히 나체가 됐죠. 나체 싹 분해가 돼서 다시 역으로 반대로 이제 다시 조립을 해서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다 전체를 분해를 했어요. 지금 이제 차주분이 쇼바 마운틴 고무를 사왔네요. 고마우가 오래되면 눌려서 이게 싹 없어졌죠. 이렇게 보시면 요 부위가 없어졌어요. 눌려서. 그럼 이제 쇼바에서도 찌걱찌걱 소리가 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고 쇼바 조립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신품은 이렇게 안 움직이게 고정으로 해서 조여놨죠. 그 다음에 스프링을 장착을 하죠. 그 다음에 쇼바 보호하는 카바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쇼바 또 고무로 같이 들어가고요. 안쪽에. 자,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딱 조립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요거를 잡아줘야 돼요. 이게.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조정을 해야 돼. 이게 센터가 잘 맞아야 돼, 센터가. 센터가 안 맞으면. 할 수 있어요, 발을. 조금 작게 발을 센터가 안 맞으면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게. 엄청 자극이 난이도가 좀 세요. 센터가 잘 안 맞아요. 센터가 잘 안 맞아서 센터를 맡은 다음이다. 이제 보시면 쇼바 신품 넣어가지고 스프링 코일 스프링 이렇게 잡아가지고 역순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집어넣고 있어요. 역순으로 해서 마셔놓고 19mm 너트로 해야죠. 안전하게 하고 나면 타봐. 타봐 뚜껑만 이렇게. 있으면 다시 신품으로 이제 새 걸로 이렇게 태어났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쇼바 잡아보고 있는데 안전 브라켓을 이렇게 빼면 이렇게. 요거 이제 가지고 가서 운전석 조립할 겁니다. 아, 이렇게 태어났어요, 잘. 어우, 무거워요. 아, 이제 역순으로 쇼바하고 콜스프링하고 다 이렇게 마운틴 고무, 뭐 소관에 보호 커버까지 다 조립해서 일체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역순으로 조립을 합니다. 지금 영상이 잘 찍히고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자, 역순으로 또 13mm 볼트고요. 고정 볼트가 두 개가 들어가요. 뒤쪽에는 지금 안 보여요. 영상에는 뒤쪽에도 13mm 볼트가 들어가서 두 개를 조립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임팩 전동 임팩하고 14mm 매간에 이런 식으로 자, 여기는 전동 임팩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아이고 잘못했어요. 큰일 났네. 브레이크 고무를 쇼바 안쪽으로 걸어야 되는데 이 브레이크 고무가 안 들어간대요. 아, 이거 어떡해요. 뭐 간단해요, 이거야. 사실 볼트 슬쩍이 볼트 너트 풀면 우습게 나옵니다. 이렇게 뭐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승질 낼 필요도 없고요. 근데 제가 지금 아침도 못 먹었어요. 배가 너무 고파요. 이거 어떡해죠? 배고파요. 아, 우리 차주 운전 앞에서 막 웃고 계셔요. 별소리 다 한다 그러고. 들리시죠? 이 쇼바는 코일 스프링하고 분해 조립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특수공도 그 쇼바 잡기가 없으면 이거 우리가 작업하고 싶어도 정비사들 작업 못합니다. 자, 주석은 쇼바 자체는 우리 고객님이 사오셔서 자,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운전석 문을 엽니다. 아마
여기는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보일까요? 운전석 문 위에가. 아, 조금 더 올려볼게요. 영상을 조금 더. 아이고, 잘 안 나오겠네요. 그래도 일단은 이렇게 해서 올려볼게요. 찍어볼게요. 자, 여기도 보시면 볼트 세 개가 같이 맞아야 돼요. 볼트 세 개가 안 맞으면 조립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볼트 세 개 올라갔고요. 그 구멍으로 딱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12mm 너트 세 개 제가 한 개 조였고요. 자, 이게 또 세 번째 거. 세 번째가 제가 힘을 좀 써서 들어 올려야죠. 이렇게 가체기를 합니다. 가체기 하고, 아, 여기 위에는 쇼바 잡아주고 있는 위에는 12mm가 들어갑니다. 12mm. 10mm 복수알로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잡으면 끝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작업 자체는 끝났습니다. 이게 라보 운전석 쇼바 교환 작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